잠깐 여기 티 놓을게. 이게 그 딱딱한 채 맞, S 맞습니까? S. 근데 S라고 해도 그렇게 딱딱한 건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는 거 별, 그 차이 안 나는 건데. 아리랑 S가 거의 비슷해. 원래 하우스 오브 포즈도 저 차이는 엄청 강하거든. 뭐 옛날 버전 저거는. 몬스터들이 치는 거. 그거는 좀 치기 쉽게 나와가지고. 안 빠르면 좋겠다. Okay, first hole. Let's start off on a high note. 이 시간에 네. 이렇게 슬라이스 나시죠? 대부분 똑같아요. 슬라이스 안 날라고 여기서 손목 안쪽으로 이렇게 확 잡고 찍어요. ...가지고 슬라이스가 안 될 수 있으면 다 안 나는데 어딘가에서 슬라이스도 나고 훅도 나고 하니까 보통 그렇게 다 슬라이스예요. 이거 어떤 느낌으로 치면 되냐면 아니 그냥 처음에는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훅을 내쉬면 돼요. 훅을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쪽 약간 딱 설 때 똑바로 서지 말고 이렇게 똑바로 서지 말고 약간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렇게 약간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서지 말고 약간 요거를 돌려야 돼요. 요만큼을 돌리면 헤메이스가 열리죠. 아, 아, 예. 딱 열린 상태에서 여기서 후! 요렇게 치시면 돼요. 후! 요렇게 치시면 저걸로 좋은 작곡으로 원래 계속 치던 이 우리 사람들이 오이 지금 새 곡을 듣네. 네 저거는 제가 치는 거고 스크라운을 다 이게 어디 갔지? 뭐 그냥 일반처럼 네 상관없어요. 요즘이 좀 차를 이상하게 되는 거 같아. 잠깐만요 어디 갔지? 일반체가 우체다 만약에 여기 있는 하우스 누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쥐셔보세요. 쥐고 그러면 똑바로 딱 에이밍을 한 상태에서 치면은 여기 몸이 어떤지 왜 그랬냐면 여기서 바로 몸을 돌리면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면 이걸 땡겨요. 그리고 페이스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내가 이미 요거를 나 약간 이렇게 살짝 돌려서 여기서 살짝 돌려서 그냥 저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냥 저쪽으로 이렇게 서 수 있어요. 저쪽 이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훅 이렇게 훅을 내시면 돼요. 훅. 제일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가 이렇게 오시면 안 돼. 그냥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훅 요렇게 치세요.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오시면 무조건 슬라이드. 그냥 여기서부터 훅 요렇게 훅을 그러니까 훅을 내실 수 있어야 돼. 일단 훅 요렇게 훅 그렇게 아 일부러 훅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 레슨에서 말하는 끌고 내려오라 뭐 당겨오라 뭐 레깅하라 뭐 캐스팅 대중 그런 태그 훅만 내시면 훅 지금도 내려오는 게 뒤에서부터 훅을 했어요. 뒤에서부터 그렇게 오케이 뒤에서부터 페이스 땅 열고 약간 열고 뒤에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항상 훅을 내는 게 안 익숙한 사람은 이제 끌고 내려온 게 익숙하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어렵거든요. 어렵죠. 왜 안 익숙한 건 그래서 아마 훅을 못 내실 거예요. 잘들 그죠? 그래서 네, 전화 받으세요. 사람들 많이 놀러 옵니까? 예, 놀러 저 밴드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스크린도 한번 치러 가고 지금도. 아니 보세요. 정말 그냥 진짜 골프는 왜 어렵냐면 이렇게 공이 멈춰져 있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존에 거의 그냥 인터넷 레슨이나 보잖아요. 90%는 전부 다 아마추어한테 슬라이스를 내라는 레슨이에요. 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끌고 내려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힙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몸이 다 열려있고 패스위치가 다 열려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하는데 끌고 내려와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전부 다 슬라이스를 내는 레슨이 거의 90%. 그래서 저도 그거 따라하다가 한 4년 동안 슬라이스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공이 날라오는 훅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는 건 자기도 몸에 본능적으로 치거든요. 야구든 뭐 테니스든 뭐 탁구든. 근데 골프는 공이 멈춰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쪽 보자네. 탁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탁구를 했잖아요. 오면은 스매싱 가려면 이렇게 치잖아요. 네. 골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냐면 결국 이렇게 치는. 네. 깎아치는. 아니 그냥 내가 저 보세요. 여기서 공을 팔로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몸으로 치거든요. 골프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저쪽 보고 그냥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공이 이쪽으로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이쪽 들어오고 비닐 먹히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체가 길어서. 지금 스윙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약간 저쪽 오른쪽을 페이스로 이쪽을 보고 그냥 여기서 뒤에서부터 탁 이렇게 가보면 되는데 뒤에서부터? 네 뒤에서부터 그리고 팔로 그래 하더라도 이건 이래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탁구로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빡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가다가 씩 이렇게 이제 사이드 스핀이 먹거든요. 일단은 뭐 슬라이스도 나고 훅도 나고 뭐 여러가지 방향성이 다양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딱 보면 아 슬라이스만 나겠구나 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슬라이스만 나는 사람은 무조건 훅을 쳐야 돼. 저도 슬라이스를 어떻게 고쳐내야 훅만 막 정말 많이 어디 갔어? 이 빨리 공을 칠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 채로 그러니까 요렇게 탁 치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골프채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딱 잡아가지고 요렇게 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운동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동작인데 골프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골프는 전부 다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배우는 게 아닌 굉장히 어렵 그 뭐냐 이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처음 배울 때
개그에 이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해서 끌고 뛰게 끌고 내려와서 이런 거라니까. 뭐 타코 칠 때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타코 치면 그냥 바로 뭐 백핸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본능적인 동작을 하면 되는데 야구도 진짜 뭐 병구 없어도 그냥 딱 그렇죠 그렇죠 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아 똑같이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저쪽을 뭐 이렇게 보잖아요. 저쪽을 이쪽을 보잖아요. 저쪽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딱 받아가지고 엄청 쉬운 거예요. 그냥 받아주고는 왠지 왼쪽으로 확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구나. 어, 그러니까 그걸 감아야 돼. 네. 뭐 다양한 사람들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일단 훅을 못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탁구라고 생각하고 으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받아가 돌아와요. 저는 몸을 전혀 안 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죠. 이게 습관이죠. 훅을 낼수 있어. 그냥 제자리에서 훅을 내죠. 훅? 잘 내는데. 한번 내보세요. 스위치로. 훅 잘 내는데. 네. 요건 요 티에 넣고. 땡기치는 그거 아닙니까? 에? 땡기치는 게. 훅 내보세요. 이거 막히게 내는데. 네. 이거 좀 낫네. 후가 안 다시잖아요. 어? 스크린이랑 여기랑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스크린은 사이드 스핀이나 스핀을 스핀 양을 안 입고 공 가는 계정만 입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판도 스핀 뭐 다 입거든요. 사이드 스핀, 백 스핀 다 입어서 훅을 내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까지 도착을 하잖아요, 베이스가. 그럼 훅을 못 내야 돼. 뒤에서부터 감으세요, 뒤에서. 뒤에서 거기서부터 감아요. 그러니까 결국 타코 칠 때 뒤에서부터 감잖아요. 이렇게 타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아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근데 지금 자꾸 왜 오른손이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감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 축한 동작이시니까 이제 훅이 아 내려고 의식적으로 내려고 하니 그죠?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면 저는 어떻게 고쳤냐면 예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를 대부분의 골프하는 사람은 풀스윙으로 고치려고 해요. 풀스윙으로. 저는 어떻게 고쳤냐면 아 정말 저도 훅이 싫다. 슬라이스가 심해가지고 아, 슬라이스를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고치고 그래가지고 하도 안 돼가지고 낙장 가가지고 여보세요? 예예 여기 제가 어떻게 고쳤냐면 그냥 정말 훅만 내자 훅을 자연스럽게 훅을 정말 잘 낼 수 있으면 슬라이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40미터 50미터를 계속 막 한 달 끊어서 한 달 동안 다른 것도 연습 안 하고 그냥 훅만 내자 이렇게 훅이 나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예 네, 일부러 저도 릴리즈라는 걸 이 갖는 동작인 릴리즈라는 걸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거리만 냈나고 이렇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동작을 하시냐면 몸으로 이렇게 치세요. 맞죠? 네. 그러면 요런 것으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몸통 스윙을 싫어하냐면 이 몸을 돌리는 행위 자체가 전부 다 슬라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치려면 몸을 안 돌리고 감는 그 릴리즈라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몸을 돌리는 걸 한 사람이 몸을 안 돌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안 돌리는 걸 배우면은 몸을 돌리는 사람이 또 슬라이스가 나니까 그 훅을 내려면은 몸을 안 돌리고 돌려 그 스윙하는 게 아니고 몸을 돌리면서 이걸 또 감을 줘요. 더 많이 해서 더 안 좋죠. 그냥 여기서 딱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은 엄청 강하거든요. 거리도 만약에 뭐
1번이다. 몸을 저 별로 안 써도. 그냥 약간 요렇게 서잖아요. 그럼 몸을 별로 안 써도 요렇게만 쳐도 잘 치는 것 같은데요. 아, 그 파워가 세네 확실히. 다르네. 네. 저는 팔 쓰는 걸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서 이 특히 팔이 순간적으로 되면 여보세요. 오른손만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냥 다운블로나 땀을 치는 건 강한데 이게 스피드가 안 당기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딱 내는 거 있잖아요. 다른 것처럼 살살 치는 거 같은데 왼손만 잡아 뽑으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네. 그냥 잘 치는 게 아니겠다. 그러니까 왼손을 그러니까 이게 잘 치는 게 아니고 모든 아마추어는 왼손을 뽑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옆에서 보니까 그러네. 그죠? 안손 보는 거잖아. 네, 그죠? 네. 왼손을 오른손 절거세요. 전부 다 오른손의 힘은 강해서 요렇게는 치는데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왼손을 잡아 뽑는 능력. 왜냐면 왼손 떼라고 안 하거든. 왼손 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왼손 붙인 상태에서 오른손만 몸만 돌리니까 하이로치. 그래서 지금 우리 여염수님 왼손 잡아 뽑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골프를 센스가 좀 다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도 치고 왔거든요. 네. 어제 제일 안 나가. 아유, 추워라. 제가 이게 뭘 시키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골프를 요거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딱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똑딱이를. 가만히 풀어들 뭐. 프로님들이 항상 몸 고정하고 헤드업 하지 말고 하잖아요. 그대로 몸 고정하고 헤드업 안 할 수 있는 여기 기술이. 어디 손님? 손 넣는 거. 손목 사용하고 손 넣는 거. 아, 같이? 양손. 네. 저는 무조건 골프는 요거부터 배워야 된다 생각. 요거. 요거. 예. 네. 이 돌리는 것도 똑같나요? 그러니까 똑같죠. 왜냐면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손목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릴리즈가 돼요. 네. 사람이 요렇게 올라가면 힘이 나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살살 하면 하다가 자연스럽게 탁 요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손목을 네. 그냥 릴리즈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돌아가요. 이렇게. 몸을 잡았네. 여기 몸에 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 쳐봐. 오케이 브로. 오케이. 쳐봐 쳐봐. 응. 공모범 또 다르지. 네. 네. 요것만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 딸내미도 그렇고 제 학생 두 명도 골프 저한테 처음 배우거든요. 요것만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으로 공이 왼쪽으로 가요. 왜냐면 왼손을 하면 자기 왼쪽으로 치워. 타겟의 왼쪽으로 가요. 이건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자기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면으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드로우 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른쪽을. 방향을 보고. 네. 오른쪽을 보고 후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이론은 안 해. 그죠. 이론은 안 했는데 이제 요 연습을 이제 평생 안 해봤으니. 어렵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요. 네. 어려울걸요? 오른손은 손목만 다 있어요. 손목, 그 다음에 손목하고 왼손을 그냥 쭉 오케이. 네. 손 이렇게. 네. 그래서 저 동영상 올려고 보셨어요? 제가 한 손으로 한 게임 치는 거? 봤어요. 네. 그거 한 게임 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인데. 네. 잠시만 일단 그거부터 틀어. 네. 백스윙 할 때 이렇게 해서 코킹을 하는데 바로 손목만. 바로 손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몸도 지금 돌아가잖아요. 응. 연수님 네. 아마 전혀 안 돌아가잖아요. 다시 한 번. 딱, 아, 그렇게. 네. 이것도 안 해본 동작이라 힘들죠, 그죠? 네. 그리고 백스윙을 크게 하는 거 오른손, 그러니까 저는 정말 무슨 연습을 하냐면, 그냥
아예 완전히 요즘에는 아 오른쪽은 완전히 손목이다. 손목만 나요. 그냥 손목만. 예, 물론 저도 백스윙을 하긴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냥 연습할 때는 손목만, 손목 감각이 저도 손목을 이때까지 풀로 안 써가지고 손목만 진짜 풀려고 합니다. 오른쪽은 정말 손목, 그리고 왼손은 보내기, 요것만. 아, 그렇죠. 근데 연습을 당장 잡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못 고치는 거야. 이게 이미 구력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하잖아요. 그럼 백돌이가 다시 돼요. 네. 그거를 못 견디니까 절대 습관을 못 고치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못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공 쳐보세요. 공하면 또 안 될걸?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다 지금 공을 상상 클럽을 놓을 때는 이렇게 선바퀴 돌려 있잖아요. 툭 돌리고 그냥 놓고 바로 잡아.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핸드폰을 다 지금. 그렇게. 네, 그 상태에서. 그래야 눌러치든 띄어치든 그렇게 오케이는 그 밴드분의 한 분, 그 나이 약간 있으신 분 연습장에서 한솔을 치는 거. 아, 예. 네, 그거 한솔을 칠 때가 더 잘 나가잖아요. 저러다 이분. 네, 네. Let's do this. 오케이, 이거 가잖아요. 네. 그럼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렇게 하면 로우 스핀, 훅 스핀이 걸려요. Okay, first hole. Let's start off on a high note. 오케이, 그럼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nice 지금 몇 번 9번이 걸리는 거. 9번 거리 다 가잖아요. 몇 번이에요? 9번. 9번 거리 다 가잖아. 좀 더 세게 치면 더 가고. 아니 근데 좀 길극은 뭐? 아 여자친구. 제 겁니다. 연습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드로우 치는 사람들이 약간 이쪽을 줍니다. 일단 이런 연습을 일단 네, 쭉 많이 해야죠. 그래가 우드도 멋있게 좀 우드도요? 네. 우드도 끝. 저 한 게임 할 때 우드 다 쳤잖아요. 한 게임 하는데 수준이 다릅니다. 소리가 다른데 옆에서 보면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프로들이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툭툭 치는데 거리가 나는 이유는 오른손은 툭툭 치는데 왼손을 탕 보내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치니까 툭툭 쳐도 거리가 나는 거예요. 네. 제 친구도 항상 뭔가 이렇게 그 친구 프로 복도 회사 올리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80 낸다, 볼스피드. 그러면 아 이렇게 하거든요. 네, 왼손이 이렇게 보내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툭툭 치더라도 퉁 이렇게만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약간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쪽을 보고 중간으로 칠 때 저쪽으로만 치면 돼요. 저쪽으로만 치면 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아웃 횟수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근데 고래 하는 것도 이렇게 그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 네네. 처음부터 어디? 갖는? 예. 맨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아 그거랑 조금 다르긴 다르죠. 예. 놀이복귀. 네. 일단은 아예 훅을 못 내시는 스타일이니까 훅을 내셔가지고 예 가장 빨리 고칠 수 있는 길은 훅을 내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연습의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죠. 근데 훅을 내면은 훅은 나지만 또 방향성이 또 안 좋겠죠. 막 훅을 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정말 방향성을 둘 다 잡고 그다음에 거리도 나고 하려면은 요 연습을 하시면 되죠. 예, 요런 거. 내가 오늘 저녁에 붙어야 돼. 진짜. 게임 하실 때는 뭐 편하게 치시고 연습을 이제 계속 나는 아 한 손 가지고 해도 게임이 가능할 정도가 된다. 그 정도까지 연습을 뭐 한번 하시면은 좋죠. 브루토리 연습용 브루토리 연습해 보세요. 아니 저는 뭐 이 정도 해가 가야죠. 네.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감 잡고 감을 연습할 그게 이제 얻어가셔야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뭔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오른손은 던지란 미래고 오른손 밑으로 쭉 던지면 돼요. 그리고 왼손은 잡아. 그리고 왼손은 왼손 전체 손목 돌 손목을 쓸 필요가 왼손 전체. 오씨 형이 괜찮아요. 제가 다 파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은 손목하고 그리고 왼손을 빨리 뽑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와서 탑볼이 나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정말 밑으로 손 오른손 잡아보세요. 요거는 어떤 느낌을 하면 좋냐면 이 핸드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튀기고 공을 그냥 공 튀기듯이 공 근데 손목을 이렇게 잘 쓰면 돼요. 그래서 아이언을 칠 때는 위에서 밑이고 드라이브를 칠 때는 옆에서 옆으로 그래서 옆에서 옆으로 스윙. 네. 그냥 똑같은 스윙인데 요 손목을 올리는 각도를 위에서 밑으로 하면 위에서 밑으로 옆에서 옆으로 하면 옆으로 그래서 장타 선수들이 손목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이 하지 말라는 동작을 많이 해요 장타 선수들. 그 다음에 일단 아이언 연습 많이 하실 때는 위에서 밑에 툭 넣고 이거는 그냥 잡아 뽑으세요. 전체가 팔 전체가 완전히 여기 손목 이렇게 접히지 말고 팔 전체로 그래서 보시면 그냥 쉽게 특히 많이 뭐 한 여기서 두 번 가지고 한 40m 50m나 손목 요 정도 이렇게 일자로 딱 가잖아요. 그래서 왼손이 방향성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왼손이 왜 방향성이냐면 왼손이 가르치는 대로 공이 가요. 내가 막 저쪽을 보내고 싶다 그냥 왼손이 저쪽을 가르치면 되거든. 저로 가고 그래서 왼손이 방향성인데 요거를 이제 또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왼손을 쓰지 마라 그러면 몸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왼손이 아무리 방향성을 가르치고 싶어도 왼손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 왼손이 방향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많이 이제 하려고 하지. 네. 그래서 왼손이 저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걸로 가르치면 되거든요. 저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일단은 공을 출발시키는 데를 먼저 알고 저쪽으로 특히 제일 안 되는 게 요 중간에서 왼쪽으로는 잘 보내요. 그냥 여기서 왼쪽으로 딱 가르쳐도 타겟의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연습생도 이거 잘 안 돼요. 이 중간에서 우측으로 보내는 걸 왼손이 잘 못 가르쳐요. 우측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요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드로우가 힘든 거예요. 드로우는 절로 쳐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어려워요. 되게. 공 넣고 딱 손목만 꽂고 공을 오른쪽으로 출발시켜 보세요. 왼손으로 그냥 에이 정확하게 어드레스 서서 정확하게 어드레스 서서 딱 서서 오케이 잘 안 가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색하죠? 그죠? 어색하죠? 그래서 저쪽으로 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왼손이 저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졸로. 더 생각보다 훨씬 더 졸로. 딱 그러니까. 네? 확 보내볼까요? 네, 확 보내보세요. 확 보내보세요. 저쪽으로. 안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안 되냐면 방향을 전부 다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에서 보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백스윙부터 졸로 딱 잡아야 돼요. 네. 여기서 저도 백스윙을 딱 끝나고 다운 스윙에서 왼손을 졸로 보내려는 게 안 가거든요. 내려올 때 졸로 보내려는데. 네. 그죠? 맞는데 그죠? 연습. 아, 그 연습을 할 때는 내려온 오른손 손목만 하고 왼손을 그냥 편하게 뻗는 걸 연습을 하고. 방향을 정할 때는 이쪽으로 오른 중간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그냥 내려오면서도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근데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저도 내려오면서 방향을 못 정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내가 백스윙 여기서 어드레스를 똑바로 하더라도 백스윙 할 때 저쪽으로 딱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쪽으로 보내기 쉽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손을 돌려가지고 요 페이스를 졸로 맞추면 졸로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어깨 각도를 졸로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밀면은 졸로 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드로우 치는 사람은 그냥 아예 저쪽으로 보고서 그냥 이 상태에서 총을 이렇게 감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그래서 왼손이 일단은 방향을 지정할 수 있어요. 왼손이. 그리고 아까 아무리 흉내고 싶어도 그 드로우를 드로우 멋있잖아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우를 치고 싶으면 정말 딱 백스윙 할 때 왼손이 저쪽으로 딱 보게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왼손을 뻗고 오른손이 탁 하면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요런 거 많이 봤다. 네, 그러고 요렇게 저쪽으로 와서 저쪽으로 딱 세팅을 해두고 아 내가 이미 졸로 잘 보내게 세팅을 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이 감으면은 들어와요. 요렇게 걸려요. 그래서 쳐보면 세팅을 해서 그래서 제자리에서 저쪽을 보면서 드로우를 치는 사람은 골반이 안쪽으로 네. 보통은 다 앞으로 빠지거나 제자리에서 도는데 내가 백스윙할 때 왼손을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저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밀리면서 저쪽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프로들 중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아 절로 보내겠다. 절로 보내겠다. 내가 절로 보내겠다. 그 다음에 감겠다. 이런 식으로. 다르다. 칠 때 수준이 다르네. 뭐 지금은 좀 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드로우를 보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하이 정말 그냥 저도 이런 거 알아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두 왼손만. 보통가? 어떤가? 배너건 와. 배너건 스윙. 배너건. 배너건 금입니다. 그렇지. 바뀌나? 혹시 저기 꽂아놓으셨어요? 응? 저기 꽂아놨어요 혹시? 아니 나도 핸드폰 스타일 네? 혹시 좀 많이 하면 돼요. 네,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른손이 퉁 놔줘야 클럽이 퉁 떨어지는데 오른손 안 넣고 왼손을 잡아 당기는 그렇죠. 탑볼을 제가 탑볼백이 되게 심해요. 오른손을 못 넣기 때문에 필드가 가고 탑볼에가 공이 막 기어가요. 땡기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은 퉁 놓고 더 먼저 넣으세요. 더 놓고 그렇게 네, 더 먼저 넣으세요. 아니면 탑볼 아니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그쪽으로 공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게임 칠 때 보시면 오른쪽으로 에이밍을 이렇게 보면은 아 탁탁 누르는 거. 네. 에이밍을 이렇게 오른쪽을 보잖아요. 내가 제가 이미 훅이 날 거를 아니까 몸을 안 돌리고 아니 요 돌리자. 이제 쳐보자. 네. 에이밍을 저쪽으로 서서 한 팔로 치는 연습을 할 때는 스크린에 뭐 할 때는 이제 한 팔로 쳐보세요. 똑바로 보낸다 생각하고 똑같이? 네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 걸리네. 중앙으로 돌아가잖아. 네 그리고 거리도 나고 생각보다 멀리가 멀리가 저는 어제 쳤는데 한 손으로 치니까 볼 스피드가 더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여기서 그쵸, 선수선 딱 있지. 치면서 순간적으로 놓고 뒤돌려 이렇게 치면 네. 지금 요거 뭐 이제 하잖아요. 근데 잠깐만 찍고 쳐도 되네. 에이. 그러니까 잘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럼. 잘 놓을 수 있으니까 고무티야 고무티야 어딜 갔노
롱보부터 어디가? 아이, 빨리 묶어놔야 돼. 낮은 키로는 좀 잘 멈춰가지고. 요걸로 해볼게. 요걸로 될라나 모르겠는데. 걔, 제, 그것도 올린 거. 잘살 쳐서 250미도 보내기. 정말로? 네, 똑같은, 똑같은, 아예. 말이 살살이지. 네? 그러니까 그 살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살살이라는 거는, 백스윙, 다운스윙은 그냥 편하게 손목만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거를 잘 하셔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살살 보내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거든요. 근데 남들은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안 떨어지니까 이걸 보내는 거. 다쳐, 다쳐, 나오네. 나와, 나와, 이 드라이버 치고. 나오세요. 그냥 요것만 잘하면 정말 그냥, 남자는 근력은, 제가 정말 근력이 없는 편이거든요. 아, 이게 몸을 찍으면, 몸을 찍으면 옛날에 춤출 때는 몸무게가 65, 6kg밖에 안 됐었어요. 옛날 그 프로필에 있는 거라. 골프 때문에 미친 듯이 운동을 하는 거. 좋은 네. 축입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 이제. 그러니까 골프 때문에 키우. 물살이고. 네, 다쳐, 다쳐, 다쳐. 뭐 250m 간단하게 뭐 멀어요. 나 멀어요. 굉장히 멀어.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치면 돼요. 이렇게만. 아이고, 다 떠간다. 이 낮은 키로는 약간 올려쳐요. 볼스피드 67 나오잖아요. 제 기록이 골프전 6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5만 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잠깐 안 집었다. 오른손만 집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씨. 맞추질 못해. 다시. 그러니까 힘을 주고 잔뜩 쳤을 때, 제가 잔뜩 쳤고요, 오른손으로. 옛날에 스윙이 이랬거든요. 이렇게 쳤거든요. 저도. 그건 슬라이스가 아니잖아요. 필드만 가면 슬라이스가. 그냥 몸 돌리니까 공 맞추기도 어렵고. 근데 그냥 왼손만 정말 왼손만 잘 보내도 요거만 잘 보내도 뭐 지금 탄도가 스피가 나다 탄도가 안 떠도 골프스윙 살살 쳐도 뭐 67 나거든. 그냥 살살 친다는 의미가 오른쪽에 있는 힘을 다 빼놓고 왼쪽으로 멀리 보낸다. 그러니까 세게 친다가 아닌 멀리 보낸다. 멀리 보낸다. 그게 돼야 돼. 그냥 뭐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뭐 처음에는 긴 채로 잡고 하면 어려우니까 한 5번, 4번 아이언 정도까지만 잘 잡으셔도 되거든요. 여자체가 만들었네. 여자체가 쉽죠? 네. 이 상태에서 5번 아이언이니까 이렇게만 보내면은 네. 오버라이언 거리 갈 거리는 다 가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여기 탑골이 오른손 놓는 게 잘 모르겠어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쪽은 굉장히 편하게 가죠. 근데 이쪽이 강해요. 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 소주만 들어가지고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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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니, 그 요거는 요거 하면 보세요. 파워가. 어. 똑같이 가요. 남자도 똑같다니까. 남자 파워는. 근데 물살하고 근육은 똑같습니까? 요령은 물살이고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요령을. 저도 요령 알아냈는데 4년 넘게 5년 뭐 오른손 다치기 전까지도 전혀 몰랐는데. 한번 해보세요. 퉁 그렇게. 네. 이게 놓아가지고 이 공 가나? 한번 해보세요. 상상 예상으로 많이 갈 거예요. 잠깐 M 좀. 아 오케이. 뭐야 보러 올게. 뭐야 맞는 느낌 좋잖아요. 나쁘진 않은데. 뭐야. 저 그거를 왼손을 더 멀리 보내면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멀 왼손을 멀리 보낸다라고 생각. 멀리 보낸다. 그리고 핸드포스 따지. 그러니까 왼손을 멀리 보내려면은 공이 거기 있으면 더 이쪽으로 세요.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이쪽. 그쪽. 예, 그렇게. 예. 왼쪽에. 예. 그래 왼손을 멀리 보내. 아,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그지 안 맞을 것 같죠. 예. 그게 왼손을 안 사용하시니까 그런 거. 아. 예. 그렇게. 예. 그런 느낌으로. Nice should be in the fairway.
왼손을 멀리 보낸다. 멀리. 그거 한 달만 연습하셔도 골프 진짜 쉬워져요. 네, 물론 다른 어려운 거는 필드 가면 어렵죠. 근데 스크린은 진짜 쉬워져요. 진짜 그 스크린. 필드 요거 띠 그거 자신 있어. 야, 나 이거 진짜 이거 아까 읽었던데. 응. 맞네. 패스 요래. 네, 프로필 그냥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간 감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감을 수 있어야지 슬라이스가 없어지고. 왼손으로. 그리고 몸 전혀 안 돌리고 쓰시죠. 오히려 한손 치는 게 아마 오비는 더 안 날걸요. 아예 그냥 오른쪽 보고 그냥 왼손으로 놓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핸디 준다 생각하고 나는 한손으로 친다. 이렇게 가 이기면. 상실에서 핸디를 받는 사람이라. 자, 치면 이제 핸드 주면서. 네. 그렇죠. 너무 생각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거 어제 연수님이 어제 찍은 거 동영상 안 보셨죠? 네. 이게 연수님이 뭐냐 배드민턴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 아빠 태클력으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 골프하는 사람들은 공이 너무 집중해. 공을 어떻게 칠까. 근데 만약에 이제 배드민턴처럼 뭐 탁구채다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아, 배드민턴도 있네. 그러면 배드민턴은 느낌 어제 설명하니까 괜찮더라고. 공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냥 공이 똑바로 집중을 안 하잖아요. 언제 날라올지 모르.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 건 이 채에 집중을 하고 내가 안 보더라도 내 채에 딱 집중을 한 상태에서 그냥 공이 날라온 쪽으로 채를 딱 갖다 대거든요. 네. 채에 집중을 하고 채를 만들어 놓고 채에 집중을 해서 공을 집중을 하는 게 채에 집중을 하거든요. 채에 이렇게 채에 집중을 하잖아요. 공에.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나요? 채에 여기 있는 페이스 채에 집중해서 이 페이스가 와서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공에 집중하면 이 페이스에 집중을 해요. 여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연습도 많이 하거든요. 딱 들고 페이스만 들고 이렇게 치는 연습도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나 스윙이나 전부 다 공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그냥 보다가도 그냥 이 페이스가 딱 내가 잡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페이스에 집중해서 공을 맞춘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공에 집중. 올라가면서 무조건 쳐라고. 그렇죠. 그 무조건 쳐야죠. 무조건. 빨리. 지금 운치입니까? 이거 지금 이럴 때가 올라가서 봐야 되고. 채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는 거 봐야 돼. 이대로 생각해야지. 이거 먼저. 그래서 연습하는 거 처음에는 요게 좋아. 뭐 했잖아요. 그래서 팀 뽑고. 요건 낮은 팀은 좀 어렵긴 어려워요. 제 연습용인데. 어떤 느낌으로 하면 좋냐면, 공을 올려놓고 왼손만 잡았잖아요. 왼손만 딱 잡은 상태에서 테니스 배드민턴 채라고 생각. 배드민턴 여기 돼 있잖아요. 요걸로 툭툭툭툭툭툭 요런 식으로 툭툭 보다가 툭 이렇게. 얼마 쉬워요? 혹시 저 필요합니까? 응? 아니. 네, 갑니다 그럼. 네. 가세요. 네, 요렇게 툭툭툭툭툭툭. 한 손으로 치니까. 네, 한 손으로. 어제 연습이 연습한 동영상 한 손으로 치니까. 툭. 저도 연습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공 보고 그냥 바로 툭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연습 툭. 네. 툭. 조금 감 잡고 그냥 그냥 해야 돼. 연습할 게 생겨. 툭. 뭐만 걸리는 거 이거? 네. 쪽. 와서 투. 그리고 이제 여기 배드민턴을 보세요. 배드민턴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지. 배드민턴 공 오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 준비를 딱 여기 밑에서 이렇게 여기 밑에서. 그리고 특히 장타채로 낮으로 붙잖아요. 그거는 위에서 밑에 친다면 돼요. 밑에서. 배드민턴 밑에 놓잖아요. 이렇게 공이 위에서 날아오니까 이렇게 놓잖아요. 위로 띄우잖아요. 근데 골프하는 사람은 위에서 밑으로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밑에서 위로 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골프 장타. 네, 그렇게.
나눠놓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배드민턴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타 포지션이 돼요. 그게 장타 포지션. 네. 그렇게 공을 밑에서 이렇게 야루는 그런 장타 포지션. 왠지 안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살살 맞추기만. 또 그 밑에 딱 대고 여기서 아 여기서 아 밑에서 쳐올린다. 근데 티가 나면서 좀 어려울 거야. 네. 해보세요. 롱티가 있나 뭐. 그렇게 네, 티가 낮아서 티가 높은 거 있으면 좋은데. Alright, first hole is upon us here. 그렇게 네. 그게 이제 장타 포지션 딱 그리고 낮은 로프트로 띄우면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높은 거 치기는 치우시면 좋겠다. 어, 훨씬 쉽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치고 나서 머리가 떨어지잖아요. 장타 선수들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렇게 치니까 떨어져. 오케이, first hole. 오케이, 그럼. 네, 떨어지죠, 머리가. 처음에 힘이 바싹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살살 연습해야죠. 오케이, 살살.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short par 4, nice. 오케이, 그렇게. 네. 그러면 내가 치고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을 저쪽으로 왼쪽으로 밀거든요. 이렇게 치면 슬라이스가 진짜 거의 안 나. 그리고 훅이 나고 훅이 나지. 오케이, 뭐. 아, 이 기계가 있네요. 네. 근데 이 밑에 키업이 부서져가지고. 여기 센서인데 지금 이제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습 이제 하셔서 하실 게 브루트 이거 들고도 그냥 일반 채로는 뭐. 아이씨 그게 있어요. 괜찮다. 그러면 그걸로 할게요. 자, 보세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있나? 어? 어디 갔나? 이거 하는 이거 맞추기 어렵다는 1번 아니면 뭐냐? 1번 아이언인데 2번 아이언을 할게요. 이게 제이슨 데이가 쓰는 건데 제이슨 데이가 가끔씩 2번 아이언도 있거든. 1번 아이언도 있는데 2번 아이언 뭐 치기 어렵잖아요. 요것만 잘하면 정말 치기 쉬워요. 그렇구나. 쉽잖아요. 근데 요걸 못해서 롱 아이언 못하시 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백스윙 다운스윙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도 5번 4 6번까지는 좀 그죠 4번 5번이 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똑같이 요걸로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뭐 3번 아이언 가지고 아이언 들고 뭐 록 드라이버는 기니까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뭐 한 4번 저는 포팅을 뭐 연습을 하냐면 포팅 그렇죠. 네. 네, 연습 난리 이거 정리 좀 연습을 뭐 했느냐면 3번 아이언 제 이거 로프트 라이 교정기거든요. 꺾을 수 있거든요. 네. 3번 아이언을 완전히 1번보다도 로프트 낮게 해가지고 거의 아이언을 드라이버 로프트 구도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부팅 가지고 남는 게 하나 있어. 그거 가지고 미친 듯이 쳐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잘 쳐올려요. 네. 그래서 2번 아이언이잖아. 2번 아이언도 로프트 지금 이게 19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그냥 퉁 쳐올리면 엄청 쉽잖아요. 소리가 그죠? 다르다. 그죠? 쳐올리는 소리랑 밑에서 네. 찍는 소리랑 다 다르거든요. 둘 타는 소리하고 다르네. 다른 소리가
왜냐면 깨끗한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이렇게 맞는 거랑 로프트 그대로 이렇게 쳐 올리는 소리랑 다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손 상태에서 왼손으로 퉁 쳐 올리면 그러면 이런 걸로 이제 필드 가서도 뭐 티샷 요걸로 해줘도 저는 1번 아이언 티샷 하면 웬만한 남들 드라이버보다 많이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쳐 올리면 거리 요만큼 가면 많이 남는 거죠. 근데 세게 하는 치잖아요. 지금 굉장히 살살 치잖아요. 그죠? 그 살살 치는 게 저는 살살 쳐도 이게 뻗는 걸 정말 많이 연습을 해서 그 헬스장 가도 요거 많이 하거든요. 잡아가지고 케이블 요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로 쭉쭉 뻗는 연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은 요걸 못 떼니까 그러니까 이게 떼는 거를 안 해서 떼는데 습관이 걸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뗄 수만 있으면 저보다 훨씬 더 뭐 대부분 사람 근력이 좋으니까 여기서 퉁 떼기만 여기 퉁 떼기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땅바닥에 내려놔도 롱웨어 뭐 치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중간에 놓고 약간 햄퍼스 이렇게 치거든요. 오른손만으로 그래가지고 네 그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손 넣는 기술로 왼손으로만 총 쇼링 내거든요. 예,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다리를 많이 안 벌리네요. 네? 이 다리를 많이 안 벌리는. 예. 너무 많이. 예. 많이 벌리면 이게 너무 자세가 낮아져가지고, 예, 키를 높이면은 자리를 많이 벌려고 쳐도 되는데, 예,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정말 그냥 저렇게 있잖아요. 왼손 가지고, 쇼링. 그 여기 발.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정말 그냥 게임은 그냥 편하게 즐기시고, 네. 연습장에서는 오토티업 되는 데 가가지고 그냥 오토티업 되면은. 공을 왼쪽에 항상 이쪽에 티업이 여기 구멍에서 나온다. 그냥 이렇게 서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냥 두. 다리는 아니죠. 다리는 공보다 공 그러니까 저는 연습할 때 그러니까 한 손으로 보세요. 아 일부러 이렇게 네, 저쪽, 멀리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다리. 왜냐면 아. 양손을 잡으면 이게 어색해요. 네, 네. 그래서 양손을 잡을 수 있게 하면 거의 이 정도에 서서 이렇게 치는데 네. 왼손을 잡으면 여기 오셔도 되거든요. 여기 티업이 올라오잖아요, 계속. 네. 요거 또 거의 배드민턴 네트 넘길 때처럼. 요렇게. 그거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 예, 선생님다. 아, 근데 좀 이따 전할게요. 좀 이따. 그래서 뭐, 브루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드라이버라더라도 괜찮거든. 일반 드라이버 핑핑핑 뭐 100 뭐 많이 쓰잖아. 여기부터 100인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 드라이버는 띄울 필요도 없어요. 9도짜리는 옆으로 맞춰도 이 로프트가 정말 잘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9도 뭐 일반 9도 10.5도로는 정말 그냥 수평으로 옆으로만 딱 보내면은 저절로 탄도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백스핀이 먹어서 거리가 좀 달라져. 피킹 먹었죠. 네. 그래서 일단 수평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수평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브루트로 더 거리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티를 좀 높이셔가지고 그냥 저쪽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일반 드라이버로 멀리 보내 좋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총 이렇게 맞히는 아, 몸이 전혀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치죠. 뭐 살살 쳐도 뭐 거리 많이 나잖아요. 지말면 나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게임을 그러니까 요 스윙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저 어제 해봤거든요. 골프장에서 오히려 골스비 더 나서 이걸로 한번 언더 뭐 이렇게 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요거 연습해보세요. 야 모르겠네. 네. 그렇죠. 아이고 하여튼 요 잘 받고 갑니다. 예, 예. 오늘 한시. 아, 예, 언제든 보세요. 네. 갈게요. 네.